네, 이제 여러분이 보실 곳은 그 어인들의 섬 에사기아가 추락해서 그 말섬 기존의 말섬 마을은 초토화가 됐고요. 그런 거인들의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탐사단을 종족들이 보냈고 새로운 마을을 말섬 마을을 건설하였습니다. 한번 마을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말섬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예, 본섬 건축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공산물들이 서 있네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화면에 여신 업데이트에 새로 들어간 랭킹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경험치를 얻은 서머럭킹이라는 플레이어가 공산물 서 있고, 플레이 시간이 많은 오늘서 필수가 많은 플레이어. 좀 불명예스럽지만은 사과 필수가 많은 플레이어도 적혀있네요. 예, 이 위에도 뭐 퀘스트를 클리어한 플레이어라던가 여러가지 동상이 서있고요. 뭐 이 자세한 부분은 이 메뉴 쪽에 보시면은 박물관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보시게 되면은 예, 경험치, 아데나, 전투시간, 인챈트, 개인상점 거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랭킹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냥터, 또 레이드, 또 PVP 전적, 혈맹까지 모든 전적을 랭킹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기록을 보시려면 이 옆에 있는 내 기록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또 내 자신의 기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참조로 또 UI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 녹화하기 힘드셨죠? 예, 동영상 녹화를 쉽게 파일로 선택해서 하시면 편하게 유튜브 같은 데 올리실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요새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마 데미지 텍스트라든가 머리 위에 뜨는 그 HD바 같은 거를 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모든 옵션으로 통해서 네, 선택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때리게 오셨네요.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이따 시연하실 때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을 밖으로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마을 앞에 왜 이상한 돌이 서 있네요. 뭘까요? 돌이 움직이네. 이스 인챈터 분이 돌로 변해서 숨어 있었거든요. 네. 저 버프 좀 주세요, 인챈터님. 네, 이스 인챈터의 포행, 새로운 버프 스킬이고요. 귀여운 그 유동들이 나와서 버프를 주고 있습니다. 또 보여줄 거 없어요? 또? 네? 네, 이 스킬을 우습게 보시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방어력을 엄청나게 튄 상태에서 이동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심지어 이 스킬은 파티 전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왠지 그냥 나가면 좀 심심하죠? 예, 듀오프들이 만든 파티션을 한번 하고서 한번 나가볼까요? 네, 마을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여러분이 시험을 해서 스킬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이 마을성 마을 앞에 훈련용 호수압이나 몬스터를 깔아두었으니 이따 테스트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엽죠? 드로프트 만들고 지금 상당히 대대로 돌아가죠.
예, 여기 보시면 많이 보실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전 말성, 구성지 말성이고요. 완전히 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성이 이런데 다른 마을이라고 신뢰의 부활의 징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다른 마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엘프 마을로 가보도록 하시죠. 예,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죠. 네. 예, 다크엘프들은 그 신덴이 자기 공동의 신이죠. 하지만 신덴은 다크엘프들을 제물로 삼아서 부활을 산책했고요. 그 제물로 된 걸 피하기 위해서 다크엘프들은 아까 보신 마을성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덴의 흔적, 마크들이 곳곳에 분해되고 있습니다. 네, 신뢰는 이 다크엘프의 마을을 자신의 부활을 위한 제단으로 삼았는데요. 수많은 다크엘프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네, 불기와 PPP가 지금 내리고 있죠. 신뢰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오프 마을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신뢰이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들을 만들기 위한 어스적이라는 자신의 부활을 확인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두오프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예, 모양처럼 여기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참, 예, 안타깝게 됐죠. 네, 다음은 엘프 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엘프 마을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황폐화되어 있고, 엘프 마을 하면 생각나는 거, 세계수 있죠. 세계수도 이렇게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뒤에는 신뢰를 뜻하는 붉은 다리가 있고. 네, 이번에는 그 새로운 여러분들이 90레벨 그 이상의 도면을 가보실 마그메드라는 지역을 가보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옆에 안드라스들이 옆에 붙어 있지만 사실상 그 아이나사들 빛의 차원이 있는 다 사실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요. 신뢰의 영향에 의해 이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한번 가보시도록 해보죠. 예, 이곳 민주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여기 어딘지 아실 거예요. 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앙헬폭포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그멘트로 간 길이 있는데요. 앙헬폭포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왔고, 예, 폭포 안쪽으로 들어왔죠. 예. 폭포 안쪽으로 들어오면 왼 동굴에서 이상한 기운이 풍기고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그멘트로 통하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네, 새로운 세상이 마그멘트로 왔습니다. 고양이들의 마을이고요. 나가실 때는 귀여운 텔레파시로 해주시면 아주 아주 귀하네요. 마그멘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네요. 나가세요. 네, 마을 한번 전경을 보시죠. 외부인들은 다들 키가 너무 크다네요. 예, 새로운 마을 마그멜드의 전경을 보시면 되십니다. 마을 중간에서 신뢰의 힘이 점점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 힘을 막으려는 고양이 무녀들이 가운데 중앙 위치를 둘러싸고서 의식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퀘스트를 하면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을이 정말 사악한 힘을 물들지 아니면 평화를 되찾을지가 달려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밀쳐서 싸워야 될 보스 몬스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보스 몬스터는 옥타비스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예, 이곳이 옥타비스 보스와 싸울 장소시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입장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배신한 운명을 뒤집어쓴 비운의 영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물리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티나 선수인데요. 저희가 이미 필드 사냥터에 있었지만 보스는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진멸의 씨앗의 최종 보스. 어스웜 보셨죠? 동영상에서 이 어스웜이 싸울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네, 어스웜과 싸우게 될 곳이 이곳인데요.
슈퍼와 로그의 중동반을 타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고요. 여기를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반대편을 보면 이제 실내에 또 다시 떠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여드릴, 타양토는 그, 에사기아 유적지인데요. 이곳은 특이하게도 초보자 여러분의 타양토하고 85레벨이 돼서 각성을 하게 되는 고레벨 유저가 타양토가 동시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처음 만나면 초보레벨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위쪽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섬의 에사기라는 것도 전체 전경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말섬으로 돌아가서 4차 전직을 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4차 전직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장비부터 갖춰 입어야 되겠죠? 네. 마일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제작 중이라서 일단 시연할 때는 빼놨는데 일단 각 종족 지금까지 나온 제작된 마일들 종족 전용 마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우 힐러의 전용 마일입니다. 네, 이번에 옥셀로키 종족 마일이고요.
네, 천둥매를 시켜서 공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와, 뒤로 어려우나 다시 돌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아처가 백대시를 써서 뒤로 빠졌지만 다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쏘고 있고. 예, 스킬들을 아처가 막 사용하는데 누가 과연 이길까요? 예, 워리어가 다시 떨어져서 도약 공격을 해서 다시 아처를 이겼습니다. 어, 워리어 대단한데요. 예, 잡몹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네요. 자, 워리어. 어, 지금 뭐하는 상황입니까? 아, 서머너가 워리어를 기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서머 소환수들 불려고, 아, 공중속박을 사용해서 소환수들을 사용하고 치고 있습니다. 아, 워리어 꼼짝없이 막고 있네요. 예, 거기다가 연쇄 스킬을 써서 한 방 먹였는데, 워리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워리어 지금 궁극 스킬을 써서 데미지를 좋고, 서머너, 아, 서머너, 아쉽네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습을 했는데도 지다니. 네? 저희 개발팀 테스트에서는 이 서머너가 굉장히 높은 퀴즈의 승률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서머너는 진짜. 예. 잠깐 쉬시라고. 한번 이제 그 다시 그냥 실행시킨 동안 그려보세요. 내 캐릭터가 뭘 하면 저 이제 워리어를 이길 수 있을까? 네, 워리어 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할 이 장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이 각성을, 여러분들이 각성할 장소고요. 각성 테스트를 마치게 되면은, 네, 이곳으로 와서 각 클래스마다의 석상의 앞에 도시, 에오로 힐러, 예, 시갈라이트, 유라처, 미스 인챈터, 네, 루셀루브, 티르 워리어, 헤어 위저드, 오크나이트, 이런 그 자기가 그 전직할 석상 앞에 가서 테스트를 마치시고 전직을 하면 되고요. 제 클래스 루셀루브, 시갈라이트 쪽으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그 저희 99레벨까지 다시 99레벨이 돼서 노력을 하시면 이러한 것도 할 수